안녕하세요. 우리 유자들 쫑기입니다. 오늘은 얼굴이 작아 보이는 드라이 방법 꿀팁과 그리고 흔히 여신 앞머리라고 불리는 앞머리 웨이브 쉽게 연출하는 방법까지 정말 간단하게 알려드릴 건데요. 그 과정은 아무래도 머리가 젖은 상태에서부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머리를 감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짠! 지금 머리를 방금 이렇게 감고 타월 드라이만 조금 하고 온 상태예요. 이렇게 머리를 풀고 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게 아무래도 머리를 말려야겠죠. 일단 좀 젖은 상태를 빗으로 살짝만 빗어줄게요. 그냥 겉에만 쓱쓱 빗어주시는 거예요. 젖은 머리 말리실 때 모든 머리를 이렇게 앞으로 내주세요. 이렇게 앞으로 내주셔가지고, 귀신 같지만, 이렇게 말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말리고, 머리를 넘겼을 때, 앞으로 말렸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마로 갈라도, 머리가 이렇게 계속 계속 앞으로 내려오시는 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드라이만 해줘도 머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원래 이랬던 얼굴이 작아 보일 수 있어요. 요 드라이 방법 하나만으로. 요 옆머리를 이제 여신 앞머리 연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완전 앞머리 부분을 빼고는 다 넘겨주세요. 이렇게. 롤은 크게 큰 거랑 작은 게 있잖아요. 큰 걸로 했을 때는 조금 더 러프한 웨이브를 연출하실 수 있고요. 작은 걸로 했을 때는 좀더 짧은 웨이브를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위에 올려서 이렇게 뒤로 감아주실 건데요. 쭉 올린 다음에 감아주세요. 요 끝은 그냥 말아주시면 돼요. 끝까지 할 필요는 없거든요. 이렇게 해주시고 이쪽도 보통은 눈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갈 때가 껴서 얼굴이 가려질 때 가장 예쁜 위치예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 꺾이도록 잡아주고 슉 내려와서 이 위치에서 한 바퀴 말아줍니다. 이렇게 올라가 주시면 돼요. 이렇게 끝에서부터 돌돌돌돌돌돌돌 말아주시면은 이게 아마 머리 끝에 이렇게 C컬로 잡힐 거예요. 이렇게. 요렇게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드라이를 해서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최대한 많이 식혀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컬이 조금 더 오래 가고, 컬도 확실하게 예쁘게 나와요. 만져봤을 때 어느 정도 열이 식었다 싶으면 이제 풀어주실 거예요. 이쪽부터 먼저. 네, 약간 요런 컬이 나왔고요. 이쪽은. 이렇게 큰 걸로 할 때는 이렇게 러프한, 너무 땡땡하지 않은 이런 자연스러운 컬링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작은 걸로 했을 때는 여기 바로 꺾여버리는 그런 아주 강한 컬링을 보실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큰 롤이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도 다시 한번 해줄게요. 쭉 가서 여기서 이렇게 꺾어주시는 거죠. 한 바퀴 돌려서 말아주고, 살살살살 다시. 이렇게 딱 붙여주고 한번더 드라이를 해줄게요. 이쪽도 풀어볼까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려주는 드라이가 완성이 됐어요. 조금 뿌리가 아쉽잖아요. 뿌리 같은 경우는 머리 완전 뚜껑 부분을 이렇게 넘겨주시고, 딱 해주세요. 주시면 됩니다. 이쪽도 해줄게요. 딱 넘겨주고 여기 저 어때요? 조금 볼륨도 살고 그렇죠? 이렇게 위에도 뽕긋하고 옆에도 이렇게 살짝 얼굴을 가려주는 그런 컬링을 해봤는데요. 그냥 저의 개인적인 관점으로는
관자놀이 부분을 살짝 덮어줘야지 얼굴이 좀 작아 보이고 사진이 잘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막 이렇게 드라이하고 이렇게 드라이하면은 머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시원해 보이기는 하지만 뭔가 모르게 조금 여기를 가리고 싶고 뭔가 얼굴이 커 보이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여기가 가려질 수 있도록 앞머리 연출을 해보시면 바쁜 아침에 조금 쉐딩을 덜할수 있지 않을까요?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고데기 없이 드라이기만으로 이제 여신머리 연출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얼굴이 작아 보일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사용한 제품들이 그렇게 막 비싸고 화려하고 대중성이 없는 제품들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쯤 시도해 보시고 또 제가 말한 대로 하셔가지고 예쁘게 머리 연출하고 다녀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영상도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구독 옆에 알림 종 모양도 꼭 해주시고 영상 뜨면 가장 먼저 보러 와주세요. 그럼 우리는 같이 더 예뻐집시다. 안녕. 아, 또 해봐야지. 이렇게 실패했을 때는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이렇게 말아줬기 때문에 웨이브가 어느 정도 잡혀 있어요.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드라이기 바람을 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려주세요. 짠!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시도해보세요. 화이팅!